미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유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2월 12일 미국 하와이 아태안보 연구소에서 회담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 백악관이 지난 2월 11일 12쪽짜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자료를 발표하고,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4개국 비공식 안보여비체인 쿼드 참여 외교 장관들이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모여회담한 직후 이뤄졌다. 대중국 견제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회담이었지만 우리에겐 최근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큰 관심사였다. 삼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1월 달에만 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키웠다. 북한은 1월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정전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되었다.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최대 사거리는 4,500에서 5,000km로 추정된다. 평양에서 미국 영광까지의 거리가 3,400여 킬로미터인 것을 고려하면 미국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실전 배치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 학원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선 동해상으로 최대 고각 발사체제로 사격시험을 진행하였다. 나며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화성 12형이 발사되는 모습과 함께 미사일 탄두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지구 사진도 공개했다.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미국 대사의 대북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얻은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되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부에서 북핵 등 대량 살상 무기에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명시한 유행결의 제1874호 이행을 총괄했다.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는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적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의 패권 전략은 군사, 경제, 에너지, IT 등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다. 네 가지 모두 양적인 면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패권 지속을 100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가 많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실혁명으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 등이 단단하게 굳어진 퇴저감 지층인 셰일층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이다. 셰일가스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상업적으로 개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발전된 채굴 기술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교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미래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야 할 것인가?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깊은 안보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국교 수교 이후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또한 경제대국 일본을 가까이 두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분단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국제 질서의 향방을 진단하고 적합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정답은 명확하다. 국제통상 등 경제는 세계화와 상호의존이고 국방안보는 한미일 공조이다. 특히 한미동맹의 강화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안보를 챙겨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거 전 북풍의 영향을 받는 한국 국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잘 알아야 한다.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지 않으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추가제재와 고립뿐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굴종적인 가짜 평화쇼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한미동맹은 이완되고 있다. 이제는 동맹 강화와 강력한 안보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